우리 외할머니가 7남매를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큰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낳은 큰딸 우리 누나하고 우리 외할머니가 낳은 막내 아들하고 한살 차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거기서 끝내서 그렇지 한 번만 더 낳았으면 조카가 누구보다 나이가 더 많아. 삼촌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뱃속에 삼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형은 없어요. 왜? 나오는 대로 형이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형하고 동생은 바뀔 수가 없는 그거를 해낸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하나의 그런 용어를 그때는 안 썼지만 이 야곱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예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사모한 게그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지요. 그것이 화근이 돼서 형한테 맞아 죽게 생기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는데 먼저 장가를 잘 갔어요. 뭐를 잘 갔다? 장가를.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결정적으로 장가를 못 갔어. 아,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깨닫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장가를 잘 가야 된다. 예, 시작. 여자들은 아주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굉장히 중요해. 어찌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된 인물이 장가 잘못 가서 배려버린 사람 많고요. 아유, 저 인생 저 개막난인데 장가가 잘 가가지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어. 역사 속에. 그 대표적인 분이 온다리, 온다리. 온다리는 원래 뭐였어요? 바보 온다리요. 근데 누구 잘 만나가지고? 평강공주 잘 만나가지고 뭐 돼버렸어요? 장군 돼버렸단 말이에요, 장군. 그렇다면 내가 우리 여자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신랑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신랑이 온다리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랑이 뭐 어땠네 그게 하지 말고 내가 평강공주라면 온다리를 장군 만들었다면 우리 신랑은 바보는 아니니까 장관도 만들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아내 내조만 잘 받았다면 뭐될 사람이요? 장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장관 될 사람. 아멘? 에. 그러니까 한번 잘 해봐. 에? 예, 그냥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내가 남자가 나를 위해서 잘 하게끔, 그것도 여자의 수완이거든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가지고, 장가를 잘 가니까, 여자 때문에 야곱은 삶을, 그런 기질도 있었지만, 여자 때문에 죽을똥살똥, 장가 가는 데다 14년을 투자하고, 예? 장가 14년, 먹고 사는데 6년, 가지고 20년 동안에 아주 엄청난 축복을 이뤘는데, 얼만큼 야곱이 축복을 이뤘냐? 성경에 3만 명이 나오는데, 거부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너 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요? 눈치로 빨리빨리 때려잡아야지. 야곱이 뭐가 돼버렸다고? 거부가.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요, 그냥 껌씹듯 씹으면 진리가 쭉쭉 빠져나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요?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자지요. 이삭도 부자지요. 야곱은 그냥 부자여야죠. 할아버지 부자고 아버지도 부자면 손주는 그냥 부자이어야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다음에 부를 계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못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면 이삭은 그냥 부자여야 하는데 이삭이 자수성가를 통해서 부자 된 다음에 재산을 줍니다. 이미 4천년 전에도 믿음의 사람은 자식에게 돈을 절대 그냥 안 주고 치가 돈을 벌을 수 있는, 치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음에 준다고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요즘에 사는 이 똑똑한 양반들은 어째 그런 것도 모르고 자식한테 덜썩덜썩 줘가지고 그걸 관리를 못해. 봐봐요. 사람은요,
버는 재주 있으면 쓰는 재주 없고 쓰는 재주 있으면 버는 재주 없는 거예요. 시작. 벌기도 잘 벌고 쓰기도 잘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벌을 줄 아는 사람은 쓸 줄 모르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벌을 줄 몰라. 그래서 부자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이 돌기도 하지만 그럴 세상의 형편 속에서도 어쩌면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스스로 돈 번 다음에 재산을 주고 이삭은 야곱이 스스로 돈 번 다음에 재산. 아, 그러니까 성경 66권 다 뒤져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3대가 내리 믿음이 좋기 쉽지 않고 3대가 내리 축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윗같이 훌륭해도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뭐요? 이게 3대를 못 가잖아요. 믿음과 축복이. 모세, 그렇게 훌륭해도 모세, 아들이 누구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해도 3대를, 엘리야가 그렇게 훌륭해도 3대를,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해도 3대를, 그러니까 3대를 재산과 믿음을 계승시키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성경 66권에 3만 명을 뒤져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딱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이름만 써먹잖아요.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믿음만 좋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믿음이 축복이요. 그 믿음이 자손의 양육이요. 그 믿음이 축복의 계승이요. 이런 복합적 믿음. 아멘? 네. 그냥 아유 우리 아버지는 믿음은 좋은데요. 그냥 살림을 뭐 그냥 가정은 돌보지를 않아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라 이거지 나는. 아 우리 엄마는요 기도는 부지역이었는데요. 그냥 뭐 개판이에요. 집안이 개판이에요. 아유 진짜. 아우. 아니, 새벽에 여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안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지. 훌륭한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럴 거라는 거지.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신랑 밥 해주라.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신랑 밥 해주면 얼마나 알빵진 여자요. 어? 그렇잖아. 기도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사랑받고 애들도 다 학교 보내고.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대개 이런 여자가 뭐예요? 되지도 않는 기도 그냥 새벽에 나와가지고 큰신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졸다가 눈떠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났어. 그러면 가면요 남자들이 화내요. 남자가 왜 화내느냐? 새벽 예배 가서 화내는 게 아니고 와야 될 때 안 와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승질 나면 꼭 어거지 소리를 해. 승질 나면 남자들은 똑같은 새벽 예배 갔다 온 걸 알면서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냐? 꼭 말을 해도 곧다이로 해. 아니 새벽에 누구 만나? 주님 만나고 오지. 아니 누구 만나려면 화장하고 이렇게 이쁘게 오고 나가지고 제비집 두 채씩 들고 나가서 만날 여자가 어디 있어 있어. 그러니까 남자 어거지르면 여자가 빨리 깨닫고 알고 아이고 여보 미안해 만나긴 누구 만나 기도 보느라고 오늘 깜빡 잤어 여보 오늘 하루만 우유 마실까 내일부터 잘해줄게 하고 이렇게 깜빡깜빡 여수짓 하고 넘어가면 이게 남자가 넘어갑니다 이게. 근데 꼭 그런 여자는 뭐라고 하오 기도 왔더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진짜. 네가 사탄이다 네가. 얘는 꼭 집에서 경험한 것처럼 울네, 웃는 것이. 엄마가 그랬냐? 그건 아니야? 아니, 너 웃는 것이 꼭 네가 경험을 해본 것처럼. 근데요, 믿음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신랑이 사탄이 나쁜 건 잘 알아, 또.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냥 믿음만 계승한 게 아니라 축복도 계승하고 그 축복을 주는 시점, 그냥 완벽하죠. 믿음은 완벽한 거야. 지금 믿음을 오해해서 그래. 아유 진짜.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 삶의 균형이 안 잡히냐고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균형과 이런 아유 신령한 사람은 남은 판단에도 남에게 판단받지 않게 사는 거야. 어떻게 자꾸 책 잡히게 사냐고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속에는 그런 삶이 다 커버해가는 지혜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아래에 똑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보세요. 이 야곱 보세요. 장가가는데 14년 쓰잖아. 먹고 사는데 6년 쓰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장가가는데 1년도 안 써.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돈은 벌을지 몰라도 가정이 거의 불행하죠. 보세요. 믿음의 사람 살아가는 사람. 장가가는데 14년. 먹고 사는데 6년.
결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아멘? 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투자한 거 보면. 근데 이 내 여자에게서 열두 지파를 형성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저 열두 지파가 왜 위대하게 중요하냐.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7장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지금 저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열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열두 지파죠. 곱하기 12,000명씩. 그러니까 14만 4천이거든. 그러니까 또 어떤 또 무슨 이단들은 또 14만 4천이 딱 구원을 받는 날. 아이고 정말 무식하면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이게 무식하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하니까. 봐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면 12,225, 26,000 그렇게 어떻게 딱 12,000 떨어져요. 그거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 숫자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만도 수가 엄청 많은데 뭐 지들끼리 14만 4천 속에 들어가자고. 아이고. 그러면 순교자도 못 들어가고 너는 들어가냐? 아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14만 4천 뽑으면 미국에서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영국에서 하나도 못 들어가냐? 아유 아니 뭐 앞뒤가 어느 정도 아 앞뒤고 그러면 너는 무슨 지파냐 네가 유다 지파냐 루벤 지파냐?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건 비유라고 해가지고 갖다 붙여. 아이고 그런데 들어봐봐 7장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만. 그러니까 저 이 일 전에는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요.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거리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쳐 그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14만 4천 말고 또 뭔 무리가 나왔어?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어? 각 나라와 족속과 이방. 아하,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지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경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째 너는 꼭 하여튼 무조건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인 줄만 알면 돼요. 그거는. 그거는 뭐 얘기할 거 그건 100% 이단이요. 몇 프로? 100%. 어. 아니, 아유. 아, 뭐, 말도 어지간해야 어떻게 이해를 해보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짧아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짧아도, 우리나라의 과도기 속에 주를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도 14만 4천 고르기가 내가 볼 때 쉽지 않겠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니들 속에서만 고르니 그러면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정말 초대교회 때 그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독립운동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니는 들어가냐 그 말이야? 뭔 말도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에? 벌써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는 그것부터가 기독교적 정신이 아니야 이 바보야. 중요한 것은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을 때 내가 낳은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될 거라는 의식을 했을까? 그건 생각도 못했지.
그냥 자식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다시 휘둘리면 오늘 여러분 자식 잘 키워야 된다 그 말이요. 그놈이 나중에 뭐가 될 줄 알아. 그죠? 왜 자식을 잘 키워야 되냐? 자식이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개가 하나 잘 크면 개로 인해서 나라와 가족의 저 개인의 엄청난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개 하나 잘못 커놓으면 지 자신과 개가 소속된 단체에 아주 못된 역사를 이루니 지금 군대가 우리 때만 해도요 벌써 6남매였잖아 우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아들 셋 딸 셋 그러니까요 막 군대 가도 맞기도 무지하게 맞고 고생도 무지하게 하고 그래도 철들어가지고 다 제대해서 이렇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 나 무지하게 맞았어요. 무지하게. 내가 그걸 일기장에 다 써놨다니까. 누가 다 몇 대 때리고 누가 다 몇 대 때리고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일기 써놓은 그 노트가 수십 권이요. 근데 지금 그거 책 내려고 다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 내가. 그럼 다 읽어보면 다 나온다니까. 몇월 며칠 날 누가 나 몇 대 때리고 이게 또.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그게 벌써 30년이 더 지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나한테 잘해준 애들은 다 나타나는데 나 때린 애들은 나타나지를 않더만. 예. 그 신기하대. 예.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금 찾고 다녀. 그렇게 맞고 그랬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참고 제대해서 훌륭하게 되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요즘 애들은요 군대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솔직히 물어봤어. 우리 아들이 벌써 제대하고 나왔으니까 야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해봐라. 군대에서 요새 때리냐? 안 때려요 아빠. 진짜로 안 때린대. 아니 그렇게 잘 해주는데도 뭔 불만이 많냐? 자꾸 사고를 친대 군대에서. 그런 애들을 보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결손 가정이래요.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러면 좀 어려워도 잡는데 가족이 없는 애들은 잠을 힘이 약하다는 나 하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을 참아가야 되는데 막 쉬겠다는 거야 새끼들 확 쉬겠다 나야 좋아서 만나고 싫어서 헤어지기에는 애가 뭔 잘못이야? 여러분 이혼 오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좋아서 만났고 싫어서 헤어지지만 나는 싫은 그 여자도 애한테는 좋은 엄마요. 나는 싫은 남편이지만 애한테는 좋은 아빠라고요. 어떻게 나만 생각하고 살아? 그런 정도는요 우리 어머니 때는 이혼 사유가 되지도 않았어 그거. 물론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알아. 그지만 좋아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못 참는 것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뭔가 참고 이겨내는 게 좋아진 것이 싫다고 자꾸 헤어지는 게 뭘 치게 좋아지는 거야. 그것이 남자든 그것이 여자든 이혼만 해봐라. 아이고 목사님 이미 갈러선 걸 어떻게 해요. 빨리 잘못했다고 들어가. 못 들어가요? 벌써 거기 누구 꿰차고 들어왔대요. 그럼 그냥 살아. 나는 이혼 한 사람한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할 사람에게. 이미 해버린 이혼 어떻게 하겠냐면은 혹 이 말씀을 듣고 이혼을 갈등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냥 사세요. 참고. 왜냐? 혼자 사는 여자는 삽니다. 그러나 둘이 살던 여자는 못 삽니다. 아이고 혼자 살기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혼자 사는 거 반절만 노력하면 둘이 살아. 두 번째, 또 다시 재혼을 할 때 그 여자보다 좋은 여자 만난다는 확률이 그 남자보다 좋은 남자 만난다는 확률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처녀총각도 만나서 못 참은 것을 살다가 만나가지고 더 힘들어. 그리고 벌써 이혼할 정도 되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요. 부부라는 게 한없이 부부 아니요. 그냥 이렇게 60 넘어가면요.
그냥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그냥 어떻게 장로님 요새도 막 찌릿찌릿하고 그래요? 네? 권사님이 얘기해봐 어떻게 막 찌릿찌릿해요? 그냥 전기 꺼져서 친구처럼 사는 거요. 그러면 몇 년 참고 그냥 살지. 굳이 그걸 전기를 피우겠다고 그 요란을 떨고 그 애들, 그 가족, 그 복잡하게 이런 재밌는 설교가 이혼 아는 사람은 그냥 웃고 듣지만 이혼한 사람은 가슴이 끄먹끄먹하다고. 뭔 또 설교다 말고 이혼 얘기는 했었는다냐 저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해서 설교 듣기가 어렵다는 말은 안 하고 나보고 이혼 설교했다고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신랑 모시고 사느라고 했었다 하고 칭찬 듣고 위로 듣는 게 낫지. 이혼녀라고 하는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뭐 잘하는 일이겠는가. 다 그만두고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참고 사시고. 잘 보세요. 지금 미국에 유학생 1등으로 보내는 나라가 어디요? 에? 대한민국이요. 한간에 나온 말은 지금 미국이 한국 유학생 때문에 미국 대학이 유지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유학생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많기 전에 어느 나라가 더 많았겠어? 에? 일본이지. 근데 왜 일본은 유학생이 우리보다 줄어들까? 돈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돼서 유학을 미국으로 보내보니까 쥐뿔 끝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보내면 뭐 물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 몇 채 가려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잘못된 그거는 왜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꼭 뭐가 옳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단정짓지는 않아요. 꼭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게 더 나은가를 판단해서 해야지 적어도 크리스찬이 뭐 뛰자 뭐 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참 좋을 나이에 부부가 갈라서서 거기서 거기대로 살림 차리고 여기서 여기대로 살림 차려서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하나 얻어 살고 이쪽은 이쪽대로 사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래 착하다고 계속 자식 하나 위해서 참고 수십 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 자식이 훌륭하게 커서 보람을이라도 느끼게 하면 괜찮은데 자식은 자식대로 별것도 없고 청춘만 갈라져서 다 가고 쏙 빠지게 떨어져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보내고 난 결과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일본은 이제 알아서 안 보내는 거야. 지금 한국은 그걸 몰래서 보내고 몰라서. 아니 분명히 잘된 사람 있어요. 내가 부정하진 않아. 그러나 모두가 잘된 나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너무 희생이 크잖아. 그러기에 너무 희생이. 아주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육남매 그때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했죠? 방목했어. 방목. 방목이 뭔 줄 알아?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자연 속에다가.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컸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원은 무슨 학원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컸어.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이렇게 훌륭하게 돼서 부모님 용돈 딱딱 들여.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잘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먹고 부부가 갈라서 가면서 잘 키웠는데 이해가 잘 돼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방귀충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연금 받아서 그놈 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걔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건 그만두고 나중에 연금 받아서 그 또 왜 애를 너무 무능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꼭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건 잘 들으세요. 내가 목사로서 내 경우로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목회를 개척을 해서 해보니까 근본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 근본이. 그 근본이 흔들리는 게 뭐냐. 내가 이거 진짜 주의 일을 하는 거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거냐. 이거. 내 근본이 흔들리더라고. 내 이거 헷갈리더라고. 이게 진짜 이거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하는 거냐. 이거 주의 일이라 하는 거냐. 근데 그 근본을 한번 흔드는 고난이 없이 되면 그런 말 있잖아.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 일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흔들렸다는 것은 눈물의 빵을 나는 먹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립을 해서 나와야지 뭔가 인생이 되고 목회도 되는 것이지. 맞죠? 사업이든 직장생활.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보면은 저 고생 덜 했구나 저거. 저 고생 덜 했구나. 벌써 그 자세 속에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자세가 틀려, 자세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요, 들은 꼴을 봐내는 거야. 높은 사람이 막 뭐라고든 간에 그걸 참아내고 들은 꼴을 봐내는 거야. 근데 눈물의 빵 못 먹으면 다 때리쳐버려. 더러워서 못 해. 때려치고 무슨 다음 직장이 있냐고. 고생해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 저 고생해봐야 돼. 저 고생.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설에도 하라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한마디로 뭐를 모르고 컸다 이거요. 고생을. 그 고생을 모르고 큰 애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데가 신당동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은요, 7남매 키웠어요. 거기도 방목했어요. 그냥 다 알아서 컸어요. 그랬더니 파일럿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장학사도 되고, 뭐, 목사 사모도 되고, 뭐, 다 잘 됐어요. 가지고 보면요, 막 자식만 왔다 가면 우리 어머니 은행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자식만 왔다 가면 은행가? 그냥 은행, 계속. 왜? 그냥 다 주고 가니까. 방목해도 다 그렇게 효도를 잘해. 응? 투자한 것도 없이 이렇게. 아니 또 내가 다른 무지하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은 말이요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키웠는데도 지금도 돈 뜯어가면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 미안한 놈은 지금도 벌어서 꼬박꼬박 용돈 보내. 물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러나 많이 맞아. 맞아요 들려요. 자식 잘 키우라 그 얘기.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자식이 야곱이 열두 지파에 뼈대를 세운다는 걸 모르고 키웠지만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식도 그런 역사를 이룰지 아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키워야지.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에 기둥을 이루는 나비 효과를 이뤘다 그 말이오. 네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나비 효과. 이 요셉은 뭘 했냐? 자, 이제 야곱이 열두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하나 있는데. 아, 이 친구가 저 엄마를 닮아가지고 잘생겼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보면 뭐 꼭 정확한 건 아닌데 가끔 옳은 얘기를 몇 가지 한 것이 있어. 꼭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무속 뭐 미신 이런 걸 좀 섬길 때라 그런지 경동아 너 마누라를 얻을 때는 꼭 이 점쟁이를 데려다가 이걸 봐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네? 우리 어머니 지로는 왜냐 사람이 다 인물값 하는 법이다. 꼭 사람이 다 인물값 하는 법이다. 그런데 그 점쟁이 데려다 안 해도 하나님이 점지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데려왔는데 아주 그냥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동그랗고 아주 제대로 골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골라줬겠어. 근데 그것도 희소식인데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동창이요. 동창. 초등학교 동창. 네. 우리가 6반 있었어. 6반.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1, 3, 5반이 남자고 2, 4, 6반이 여자였어. 60명 있으니까 360명이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하루는 졸업장을 앨범을 가지고 시간이 있길래 그냥 한 번씩 여자 180명 중에 나오고 다 한번 맞춰봤어. 그냥. 아, 그냥 시간이 있길래 내가 만약에 얘하고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 얘하고 그냥 한번 맞춰봤어. 너는 그런 거 안 해봤냐? 나는 해봤어. 그냥.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딱 내가 맞춰보니까 상은 아니고 중상이죠. 응? 이게? 그때 내 판단에 중상.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최상급 아내감이 아니었다 그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판단했을 때.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제 고향을 딱 가면은
막 부흥이 허러 내가 가면은 막 만 명씩 모여 사람들 체육관이 꽉 차버려 나포로 오느라고. 예. 내가 그렇게 고향에서 유명하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지금도 다 거기 사는 동창들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좀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그래서 너 옛날에 왜 너 나 좋다고 안 했냐. 나는 네가 나 좋다고 말하면 난 너한테 그냥 장가 갔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네가 뭐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냐. 근데 거기서 나를 아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다. 어?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요. 진짜 이건 놀라운 건데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을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최고로 이뻐졌어. 내가 거기서 느꼈어. 얼굴은 변한다. 얼굴은 변한다. 그것도 네 박자. 어렸을 때도 이쁘더니 나이 먹어도 이쁜 사람. 1등. 어렸을 때는 안 이쁘더니 나이 먹으면 이쁜 사람. 2등. 어렸을 때는 이쁘더니 나이 먹으면서 배리 부린 사람. 3등. 어렸을 때도 안 이쁘더니 나이 먹어도 안 이쁘면 4등이죠. 자, 자, 네 박자 해봅니다. 시작. 2등. 네, 3등. 4등. 여러분은 몇 번이요? 절대 1번이나 2번을 해야지 3번, 4번 하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무당으로 늙어가는 할머니들 얼굴을 보세요. 똑같이 늙어가는데 진짜 얼굴이 마귀 할머니 닮아가. 왜? 그 속에 귀신이 끓이고 사르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들 늙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 속에 잘생겼다 못생겼다로만 접근하지 말고 어느 그 인자 미라는 게 잘 보세요. 지성미, 건강미, 그냥 아름다운 미. 미라는 게 다양하잖아. 믿음 좋은 사람들 나이 들어가는 거 보면요. 참 권사님들 얼굴은 확실히 권사님 태가 나 얼굴에서. 이해가 돼요? 아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아니었는데 사모를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고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뻐져 버렸어. 근데 그때 무지하게 이뻤던 애들을 요새 와서 보면 내가 깜찍 쟤하고 결혼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요 이 햇볕에 탄 데다가 원단이 좀 원래 검어서 그렇지요. 내 피부는요 아주 좋다는 거요. 어허이. 그지? 아, 잘 봐봐. 내가 이게 원단이 이게 원단이 원래. 아 근데 내가 배는 상당히 하얀해. 내 이거 배를 안 보여줘서 그러지. 제가 운동하니까 햇볕에 얼굴이 타서 그렇지요. 왜 피? 내 피부가 좋대. 응. 잘 생각해보세요. 40여 년 동안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랬으면 내 피부가 지금 어떻게 됐게, 내 얼굴이.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요, 지금 벌써 목사님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0년. 그렇지, 2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코가 빨개. 왜? 옛날에 마신 술이 지금도 남아있어야 돼. 내가 술 그거 독한 줄 알아, 내가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목사 된 지가 20년 됐으니까 그 20년 이전에 먹었다 그 말 아니오.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놈이 안 빠져가지고 코가 지금도 빨개. 야, 그 술 무서운 거다. 술 무서운 거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었단 말이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엄마가 죽어버려. 그 요셉의 엄마가 에나타가 죽어버렸단 말이오. 베냐민 나타가. 그러니까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참 죽어도 될 여자는 안 죽고 어찌 죽으면 안 될 여자가 죽는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다행히 요셉이 지 엄마 닮으니까 걔를 반틈은 아내같이 반틈은 자식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일례 보내고 걔는 끓이고 있고 다른 애들은 그냥 골라 이런 거 사입히고 걔만 메이커를 사입히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래 요셉은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잘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런 성숙함 있습니까? 새끼 말이 새끼 그러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게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대로입을 갔더라. 자, 저게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가 별거예요. 사람 파는 게 인신매매지? 근데 인신매매가 남을 파는 게 아니고 형제를 파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거 요셉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시겠다! 이 새끼들아! 시겠다! 잘 들으세요. 그렇게 원한을 품고 살았다면 요셉은 요셉 되지 못합니다. 속병으로 죽어요. 참 요셉에게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사관이 하나 있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꼭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말을.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러분 꼭 우리가 볼 때 어떤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아름답게 만드는 솜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건을 안 좋게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또 좋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 말이요. 아멘. 그런 역사관, 그런 역사관으로 세상을 보고 살으면 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잘못해줘도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잘못해줌 속에도 뭔가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뺏살을 여자가 뭐 참 한참 사랑하는데 어디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면 막 못 산다 막 이것들 막 쏴 치겨버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저 속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 좋은 것 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솜씨 시작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매 역사가 좋은 것에 좋은 것에 좋은 것에 그렇게만 되겠냐 이 말이오 어? 뭔가 안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것이 좋은 거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이해가 되죠? 에. 나는요 솔직히 나는 지금도 좀 내가 후회스러운 게 아니 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잘 할 걸 난 참 초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못 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거지 안 한 것과 못 한 건 다릅니다 못한 건 해도 못한 거고 아는 건 아느니까 못한 거고 그냥 아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보고 잘해도 봤어 이런 데가 공부이니까 장학생도 오호이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다른 애들은 내가 전체 장학 그 수석 그거 하는 줄 알았대야 내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하니까 잘해 안 하니까 못하고 그래서 내가 후회가 돼 그래가지고 내 공부를 좀 잘할 걸 그 생각을 했는데 감사한 거는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계속 잘했으면 오히려 이만큼 안 됐어. 뭐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도요. 제 숙소에 가면 책이 한 20권 있습니다. 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항상 읽어야 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항상 노력. 항상 나는 내 마음속에 부족기가 있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기가 있으니까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테이프를 받아 쓰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설프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교만이 내 속에 뱀 것보다 차라리 좀 부족하고 그러면 왜 나는 공부를 어렸을 때 안 했을까? 내가 그것도 연구하다가 내가 그것도 알아냈어 내가. 잘 들으세요. 그럼 왜 지금은 내 공부를 했냐? 철 들어서. 그럼 왜 어릴 때 안 했냐? 철 안 들어서. 그러면 철 안 들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뭐냐? 유전인자 때문에 그래. 유전인자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어려서 공부 잘하는 애는 엄마 영향입니다. 엄마가 애를 뵀을 때 글 읽고 책을 읽고 공부하면 애는 어려서 그걸 답습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뵀을 때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수박만 먹다 났대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몸에 공부하는 유전인자가 약한 거야. 공부하는 유전인자.
그러니까 안 했어, 공부를. 수박만 먹고. 그러면 왜 지금은 하냐? 철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고 싶으면, 잘 시키고 싶으면 엄마가 공부하십시오.